술 마셔? 예. 이제 들어오시나 봐요? 아니 뭐 약속이 어그러져서. 한잔 하실래요? 아 뭐 그럴까? 근데 상호 씨는 한국에 왜 왔어? 만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요. 여자? 아, 여자가 있었구나. 야,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날라올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. 아, 근데 뭐 잘 돼가고 있어? 뭐 별로. 아, 그래? 아, 그럼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. 앞으로 말이야, 여자 고민은 다 나한테 얘기해. 왜냐면 내가 이 성격 까다로운 여자랑 굉장히 오래 사귀었거든? 그래서 웬만한 여자는 내가 빠삭해요. 오랫동안 사귄 분이 있으세요? 어? 아니 그냥 무심한 여자가 한 명 있어. 아 그래요? 아 근데 무슨 문제 있어? 아 그 여자가 속속이야? 네. 무슨 여자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. 아 눈치가 없구나. 눈치 없는 여자 만나는 상우 씨나 무심한 여자 만나는 나나 똑같은 처지네. 아 그러면 아 오늘은 우리만 모르는 여자 다 잊어버리고 아 둘이 뭐 같이 한잔하자고. 어? 네. 건배 건배. 어. 아니. 아니. 응? 응. 그래 이게 얼추 비슷하다. 응? 아니 근데 이걸 진짜 우리가 꼭 사줘야 되나?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. 야 인마, 그 반지 때문에 평생 직장생활을 껄끄러질 수가 있어. 하나 사드리고 털어내자. 응? 일단 네 돈으로 사. 월급 타면 내가 반 줄게.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나 돈 없어요.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6대 4. 예? 형님이 잃어버렸으니까 형님이 더 내야지. 6대 4. 컬! 컬! 컬컬 하자. 4도 없다. 4도 없어. 이건 좀 부담스. 뭐해? 동훈아, 우리가 급전이 필요한데 어? 현금 좀 있니? 어, 현금 없으면 카드 우대. 여기. 그럼 그럼. 아니 형, 잠깐만 돈 좀 빌려줘. 돈 좀 빌려줘. 승진이 온 거 우리 예나가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. 거봐요, 응? 내 말대로 하니까 그냥 바로 넘어오잖아. 아유 나 없으시면 어쩔 뻔했어. 아이 무슨 소리예요. 내 정성스런 간식 때문에 반은 먹고 들어간 건데. 됐어 됐어. 머리머리 해도 어제 내가 아이고 아이고야 내가 진짜 온몸으로 그냥 희생한 덕분이야. 응? 아니 근데 얘네는 어디 갔지? 응? 아 글쎄 어. 아까 놀이터가 나간다고 나갔는데. 뭐야 아, 예나 울지 마. 저기 승준이가 예나 남자친구 해준대. 여기 와 있잖아. 영훈이가 다 좋단 말이야. 근데 영훈이는 나가 싫다. 실장님, 받아주십시오. 저희들의 마음입니다. 이게 뭐예요? 아, 어제 주방장님이 실장님 반지 찾아서 잃어버리시더니 같은 걸로 사온 거야? 어머, 정말? 거의 다이아와 같은 자태를 가진 큐빅입니다만 별 티는 안 날 겁니다. 이게 큐빅이에요? 아, 그거 다이아 반지였어요? 이야, 그럼 진짜 의미 있는 반지인데. 그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거 맞죠? 그죠, 그죠? 아유 그래. 그러니까 세르 씨도 이 반지 보면 나 꼭 줘야 된다. 알았지? 어? 네. 두 사람 뭐예요? 반지 안 찾고? 예? 아니 이거 사드렸잖아요. 어머 큐빅이 말이 돼? 그 반지 얼마나 중요한 반지인데. 빨리! 빨리. 아이 또 찾아야 되나? 아이 언제 찾아? Oh my process. 어, 괜히 찾잖아요. My process. 너무 많아가지고. My precious. 야, 혼자 다
것도 아닙니다. 사장님이 원하시면 이 액자 깬 거 제가 비밀로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할까요? 됐습니다. 저는 누구처럼 한 걸 안 했다고 거짓말하기 싫거든요. 아, 어떻게 이인 어디 간 거야 진짜. 어머, 왜 그래요? 사장님, 언니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.